발기찬 하루를 보냅시다. 화이팅! 자, 지난번에는 제가 오른발 했으니까 오늘 왼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본인들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힘드신 분들은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더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웃으면 매일 또 새로운 동작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건 계속 반복입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것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동작은 똑같으면 이렇게 돌리면 또 새로운 동작 나오는 거 알죠? 만약에 머리 운동 했으면,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잡는 거라든가, 자, 그 동작으로 바로바로 넘어가서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환할 수 있게끔 다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 누워서 할 동작 들어갑니다. 그죠? 자, 오늘 또 중요한 허리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허리 운동 하실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왜냐면 그 배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배꼽을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크게 크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서서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받치고 하셔야 돼요. 네 손가락을 허리를 딱 받치고 하셔야 되고, 자, 앉아서 하시는 분은 무릎을 딱 잡고 허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동작 들어갑니다. 자, 허리 돌리기부터 들어갑니다. 배꼽을 앞으로 쭉 빼셔서 옆으로 싹 돌리세요. 돌려서 뒤로 쭉 뺍니다. 숨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쉬고 반대로 들어갑니다.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자, 손깍지 끼시고 밑으로 쭉쭉 내립니다. 자, 가슴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자, 가슴에서 위로 다시 한번 쭉 천정을 밀듯이 쭉 미신 상태에서 기울기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쉬고, 오른쪽으로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다시 한번 계란 쫓아가게 꾹 눌러주시고 둘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멈추고 둘 내쉽니다. 이번에 다시 비틀기,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멈추고 둘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그 손 천정은 쭉쭉쭉 더 밉니다. 자, 그 손 뒤로 하나, 둘, 셋, 멈췄죠? 둘, 후, 내쉬면서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천정을 쭉 밀었다가 뒤로 하나, 둘, 셋, 멈췄다가 둘, 후, 자, 어깨 들썩들썩 해서 긴장 풉니다. 숨 쭉쭉쭉 마셨다 멈췄다가 둘, 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멈췄다가 둘, 투. 자, 어깨 들썩들썩 하시고요. 자, 긴장 푸셨죠? 오늘도 누워서 하기 전에, 자, 잠시 호흡 1분 동안 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호흡을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걸을 때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또 아니면 천천히 걷는 분은 하나, 둘, 마시고, 하나, 둘, 내쉬고. 그건 이제 숫자는 본인 호흡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죠? 똑같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편안하게 호흡하십니다.
자, 누워서 하실 분 누워서 하시고, 앉아서 하실 분 앉아서 하시고, 서서 하실 분은 꼭 알아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1분 동안 합니다. 자,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마시고,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자, 100개로부터 기운을 들여와서, 배를 지나, 눈물 지나, 단척까지 천천히 들여 마십니다. 내쉴 때는 배가 등대 붙도록, 자, 명문으로 나간다. 배꼽이 명문으로 나간다. 하시고 충분히 빼십니다. 자, 다시 마시고 마음이 안정되시나요? 자, 되시면 천천히 눈 뜨시고, 혼자 하실 때는 호흡을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자, 천천히 이제 누워서 동작 들어갑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셨죠? 자, 다리 살짝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가슴에서 손깍지 끼신 다음에 천정을 쭉 밀어주시고, 발끝은 쪽으로 발 뒤꿈치를 내 몸 쪽으로 쭉쭉쭉 밀어주신 상태에서 자분들기. 자, 둘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면서 이번에는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쭉 미시고 자분들기. 자, 이번에는 다리 넓게 벌리시고요. 목 뒤 깍지로 끼십니다. 자, 상체 비틀기 들어갑니다. 자, 오른발은 딱 멈추고 왼쪽으로 비틀기 들어갑니다. 숨 들여 마시고, 자,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둘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숨 들여 마시고, 자,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자, 이번에 왼발 안 쫓아갑니다. 둘 내쉬고, 자, 이번에는 손바닥 열기 내서 얼굴 지그시 다시 한번 손바닥 열기 내서 얼굴 지그시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자,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다음은 혈자리 눌러봅니다. 눈하고 귀 사이 객주니 눈하고 코 사이 청명혈, 정명혈이라고 하죠. 네. 자, 눈 밑에 시신경, 승읍이라고도 합니다. 자, 코 밑에 수구혈, 입술 밑에 승장혈. 자, 귓바퀴에 귓바퀴 앞쪽에 청구, 코 밑에 청해요. 귀를 위로 쭉 잡아당겨 주시고 옆으로 늘려 주시고 당기면서 고치폭하고 같이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이마 맞고요. 오른손 엄지로 다음은 암운혈은 자, 경축 쭉 따라 올라가면 끝나는 지점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암운. 자, 귓바퀴 뒤쪽에 왕골. 그 안쪽에 풍지. 더 안쪽에 청주. 쭉 눌러주셨죠? 자,
그러면 눈 앞까지 자를까요? 그 다음에 머리를 앞에서 뒤로 빗질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쭉쭉 빗질. 자, 톡톡톡톡 머리 전체적으로 골고루 톡톡톡톡 지문으로 톡톡톡톡 움직여주시고 머리 전체적으로 손톱이 아닙니다. 지문으로 톡톡톡톡 자, 두들겼으면 되셨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또 오늘은 또 누워서 하는 동작 들어갔죠? 얼굴 마사지 하면서 들어갈 거고 다음에 또 눈동작 운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무시고 나서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지개 다른 것도 몰라도 기지개 켜기만이라도 꼭 하시고 일어나시고 허리 또 약간씩 비틀어 주셔야 돼. 비틀면서 천천히 일어나셔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냐면 자고 일어난 모두 몸이 묵직하거든요. 수분이 이렇게 내 몸에 있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약간 풀어주시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자, 오늘 엠마처랑 운동하시는 엠마씨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